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주제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여성, 도시, 일상. 아니야. 글쎄요. 전 세계의 인구의 반 이상이 여성이고 아까 보니까 51%라고 하던데요. 도시, 전 지구에 사는 사람 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우리 일상, everyday. 글쎄, 이거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게 있을까 싶을 텐데요. 정말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하고 빌더가 도시를 짓는다. 정책을 만들고 도시 계획을 하고 즉 건축가가 있고요. 또 이런저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관습에 따라서 의뢰 이렇게 짓는 거야 라고 지어내는 빌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지는 도시는 몇백 년, 길게 몇천 년 계속 가는데요. 패러다임 변화가 정말 늦습니다. 근데 이런 도시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존재로 여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 인구의 반, 그리고 노약자도 비슷하고요. 장애자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실은 메조리티가 어쩌면 가지는 요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시각으로 도시를 보면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항상 고민하고 전문가를 고민하고 만듭니다. 정책을 만들고 또 계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위원회는 또 계속 고민하고 근데 누군가 빠져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성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노약자, 노인, 요새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 계속 많아지고 있죠. 어린이, 우리 이제는 어린이들이 정말 많아져야 된다. 우리의 희망이다. 그런데 노인, 어린이, 여성, 또 우리 장애우들 이렇게 다 불편한 도시라면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달빛 시위, 애뉴얼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걷고 싶어요. 못해서 그렇죠. 여성과 남성은 도시를 경험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인 남성들이 집과 직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소 제한된 범위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 데 비해서 여성은 역할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어요. 애도 돌보고 또 생업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온갖 집안의 잦은 뭐 이렇게 그 경조사도 챙기고 심부름도 하고 그리고 또 애 챙겨서 돌아오고 도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로지르면서 도시의 일상을 경험하는 주체는 어쩌면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굉장히 방해물이 많아요. 시간도 걸리고 어떨 땐 연결하는 차가 없고 또 뭐 어떻게 그 차를 얻어 타려니 그것도 여의치 않고 뭐 지고 있고 안고 있고 밀고 있고 결국 이런 돌봄과 가사와 생업이라는 이런 트라이앵글이 너무 흩어져 있다. 결국 이것들이 어떻게 합쳐지느냐가 우리 도시 삶을 좋게 만드는 어떤 관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레온 크리에라는 건축가가 그린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토핑 따로 있고 반죽 따로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도시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같이 모여 있어야 일상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행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2006년에 여성 건설인협회에서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로 서울이 가야 되겠다. 대도시 서울은 정말 너무 여성한테 불친절하다. 그래서 제안을 했었고 그것이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여성행복도시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너무 조금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만 진행되는 감이 없잖아요. 있지만 처음에 이제 제안했었던 키워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안전해야 된다. 그리고 자원에 대한 액세스 아니면 어떤 물리적
환경에 대한 억세스 다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편리했으면 좋겠고 쾌적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서울은 어떤가 하면요. 역사도시고요. 또 24시간 도시입니다. 극히 젠더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항상 공사 중이죠. 근데 이것이 어쨌다는 거냐. 히스토릭한 도시다라고 하면 벌써 굉장히 많은 미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게 하는 아주 그 복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잘 익숙하지 않은 곳은 가기를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4시간 도시면 안전하지 않냐.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여성보다는 이런 일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의 귀갓길은 어떨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은 있는지 돌아가는 귀갓길은 안전한지 또 서울의 곳곳은 너무나도 젠더가 되어 있고 때로는 나이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서로서로 불편해지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항상 공사 중이어서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 해서 뭔가 바꿔나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능하죠. 21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유럽에 있는 여성들이 모여서 도시와 여성은 도대체 어떤 연관을 가지고 바뀌어져야 되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나온 키워드들이에요. 안전해야겠다, 커뮤니티 서비스가 중요하다, 육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교통 문제, 환경의 질 문제, 그리고 또 자원에 대한 접근, 무엇보다도 생업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개의 키워드로 묶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좋은 도시다. 월드컵 거리 응원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튀어나왔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밤거리 응원을 했던 사람들의 반 이상이 여자였다고 하죠. 그러면 그동안에 뭐하고 있었느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즐기고 싶었지만 즐기지 못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달빛 시위 1년에 한 번 모여서 우리도 밤길을 걷고 싶다, 우리도 자유롭고 싶다가 아니라 이렇게 여성들이 서로서로 나와서 있으면 도시가 안전하게 느껴지고 애를 데리고 나와도 될 것 같고 노인들도 나와 있게 되고 이러면 그 도시는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그럼 누가 봐도 아, 이 도시는 안전하겠구나. 나도 가서 즐겨도 되겠구나. 연휴를 할 수 있는 도시가 된다. 그래서 결국 여성을 그 도시 문화의 어떤 축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도시는 고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새 도시는 어떤가? 새로 지어지는 도시에 여성 특별 디스트릭트를 좀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받고 처음 받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많은 부분이 다 아파트로 나누어져 있고 여기는 학교고 공원이고 그리고 여기가 주된 축이니까 녹지를 이 대중교통수단에서 이 거리를 갈 수 있는 주된 축으로 삼아라. 이렇게 오더가 떨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거야말로 모든 것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녹지를 밤에 아무 생각 없이 걸어다니는 여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또 이런 곳을 지나갈 때 어떨 것인가, 이 비어있는 운동장은, 또 여기 아파트 단지는 과연 걸어다니는 거리에 친절한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시작부터 잘못됐다. 제안할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에 가로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가로를 형성돼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비어있는 운동장에는 커뮤니티 시설들을 넣어서 항상 거리가 살아있게 해야 된다. 또 숲에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상업시설들도 군데군데 넣어야 된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을 한꺼번에 결합되게 만들어야만 이것이 괜찮은 곳이 된다. 이런 제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버스 정류장, 자전거 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놓여지고 그 앞에 24시간 시설이 같이 놓여지게 되면 서로 안전하지 않겠는가. 어디라도 돌아다닐 때 안전하게 느껴지고 곳곳에 터블릭 아이가 존재하게 되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터넷 스테이션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군데군데 넣어줘야만 이것이 살아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바뀐 것인데요. 보시면 학교 앞에는 운동장 앞에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놓여졌고요. 또 아까 제안한 것처럼 군데군데 이렇게 대중교통수단, 자전거 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24시간 시설과 같이 놓여서 어디를 돌아봐도 다 퍼블릭 아이가 존재하고 사람들을 걸어가면서 계속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가로가 형성되게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어떤 원칙으로 진행했는지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다 쪼개라, 쪼개서 흩어라. 한꺼번에 뭉쳐서 거대한 건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겠다. 두 번째, 높이지 마라, 낮춰라. 어디라도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고 건물에 있는 사람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높지 않고 낮은 건물이 과로와 소통을 하고 걸어다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도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기 좋은 곳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믹스입니다. 섞어라. 이것을 나누어 놓으면 불편하다. 섞어서 이것도 저것도 가까이 있게 그래서 쉽게 액세스가 되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고 섞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자연적으로 감시가 되게 퍼블릭 아이디를 많이 만들어라. 그래서 상업시설과 24시간 시설 그리고 교통시설의 접점이 함께 있게 될 때 사람들은 훨씬 이곳을 편안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됩니다. 저희 학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인데요. 그 앞에 24시간 시설이 있어서 새벽 3시, 4시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학생들이요. 지하철역도 비어있는 지하철역이 두려움을 가한다면 그 안에 있는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그곳을 이용하는 승객이나 서로 편안하게 느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오버랩 시켜라. 뭐가 좋느냐? 아까 학교의 시설 얘기했습니다만 도서관도 체육관도 카페테리아도 같이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도 같이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고 엄마는 운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데이케어에서 픽업할 나이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도서관에서 책 읽으면서 아빠랑 엄마랑 아이들이랑 지역 주민 누구라도 서로서로 퍼블릭 아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CO2 배출을 줄이게 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면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교통 결절점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제일 좋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도시로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아이 둘을 키우면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일을 가지고 있는 주부. 뻔합니다. 아침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애 떨어뜨려주고요. 어린아이 차일드케어 센터에 떨어뜨려주고 어머니 모시고 노인 데이케어에 이거를 시설에도 있으면 좋죠. 그리고 나서 허겁지겁 파킹해놓고 BRT 스테이션으로 가서 직장으로 갑니다. 중간에 애가 좀 안 좋아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다시 와서 애를 학교에서 픽업해서 의사를 만나고 데려다 놓고 다시 타고 가고 돌아와서는 아까 했던 일의 반복이죠. 그 중간에 잠깐 도서관에 책도 만나봐야 되고요. 그래서 첫애 픽업하고 둘째 픽업하고 또 차 세우고 어머니 픽업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현금 찾고 내일 준비물 챙기고 집에 들어오면 8시 넘고 녹초가 되고 굉장히 고단한 일상입니다. 만약 이것을 바꾸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한꺼번에 다 있다. 학교에 한 번 딱 세워서 아이 첫애 내려주고 차일드케어 센터에 그리고 어머니를 노인 데이케어 센터에 내려드리고 나서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BRT 스테이션 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이를 픽업해서 해주는 일은 거기 지역사회의 픽업 서비스에서 해주고요.
돌아와서 도서관 갈 필요 없고 이제 따로 도서관 루트를 만들 필요 없이 학교에 앞에 있는 커뮤니티 복합시설에서 책 드랍하고 에픽업하고 또 필요하다면 드라이브인이나 이런 것 시설을 사용해서 현금 잡고 이게 비 오는 날이거나 그렇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세우고 걸어오고 안고 끌고 밀고 일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전업주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티에 있는 어떤 시설에 가서 무엇을 배운다 할 때 다 흩어져 있게 된다. 아니면 이 가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랬을 때 아까 얘기한 그런 제안대로 고치게 되면 훨씬 많은 시간을 자기 개발에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안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까 숲에서 굉장히 위험한 어떤 공격이 있을지 모른다, 이용하길 꺼린다, 또 이 거리는 어쩌면 굉장히 썰렁할 수 있다, 비어있다, 반가우면 그저 우범지역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곳곳이 열려있고 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있어서 가로 전체가 안전해지고 사람들은 이 숲을 걸면서도 퍼블릭 아이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런 그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바람입니다. 보시면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소통하고 또 마찬가지죠. 트여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저층화시켜라, 컴팩트하게 해라, 오버랩시켜라, 믹스해라, 쪼개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티 관련 학교 시설 연도형 상가 배치로 가로가 활성화된다. 또 보행자 전용 도로의 주변으로 퍼블릭 아이가 조성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생활 가로를 중심으로 좀 만들어보자. 자전거를 타든 걸어가든 차를 이용하든 도시 전체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도시가 여성의 어떤 일상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때 커뮤니티 전체가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행복할 것이다. 엄마가 행복하면 가족이 행복하다. 가족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하다. 그런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일상입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들의 일상이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